지금 뭐 합격 발표 시즌이라서 네.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는데 합격하셨더니 다행인 것 같고. 일곱 살때 넘어지고 안 우셨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천재죠. 대단하고. 그때부터. 예. 어, 넘어졌는데 눈물이 안 나? 아,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철드는 어, 이런 식으로 철드는구만. 7살 때 이미 예, 철드는 거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부럽네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도 넘어지면 가끔 막 눈물이 날것 같아서 예. 막꾹 참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서럽죠. 넘어지면 예. 괜히. 나이 먹고 넘어지면. 잠깐만요. 올려보세요. 네. 네. 0120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욱 오빠도 숭수 청년이세요. 다른 0120님. 0120님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자, 3035님. 친구들이 살쪘다고 하면 삶의 무게다라고 합니다. 철드는 거랑 살 빼는 건 모두 어려워요. 그러네요. 삶의 무게네요. 삶의 무게. 네. 5325님. 부모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애틋하고 눈물이 고일 때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철드는 거죠. 예. 감사한 마음을 아는 거니까. 그렇죠. 자, 사연 하나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빈님. 부모님 얘기죠, 역시. 정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든 내 것 먼저, 나만을 우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 들고 지날수록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항상 그 친구들과 함께였죠. 그러다 언젠가 엄마랑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보지 왜 다늙은 엄마랑 보려고 하냐 그러시더니 막상 극장에 도착해서는 아이처럼 설레어하시며 이게 얼마만에 극장에 온 건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저녁을 먹는 동안 계속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친척들이나 엄마 친구들에게 딸이 영화도 보여주고 맛있는 커피도 사주고 저녁도 사줬다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영화 보고 저녁 먹고 평범하게 생각했던 저희인데 엄마한테는 그게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전 엄마와 자주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가끔은 술도 한 잔씩 하고 노래방도 갑니다. 얼마 전에 엄마랑 카페 서울도 봤습니다. 네, 엄마가 마지막에 우시는 거 보고 좀 놀랐지만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당연히 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물어봐요. 요즘은 뭐가 하고 싶냐고요. 제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요즘 우리 엄마는 수영을 배우고 계십니다. 엄마는 노처녀 딸이 시집 안 가고 매일 엄마랑 이렇게 노니까 걱정이라고 하시지만 가끔씩 너 시집 가면 이렇게 못해서 어쩌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시집을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엄마랑 더 같이 있다 갈 거라고. 이게 철이 든 걸까요? 안 든 걸까요? 그렇죠. 예. 그 딸들하고 엄마들하고의 그런 우정? 우정? 네. 전후에? 네. 그런 미묘한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들들하고 아버지들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예. 예. 약간 아들과 아버지는 뭐 좀 이렇게 대화는 이렇게 많이 없이 그렇죠. 그냥 뭐 예. 그냥 아빠랑 술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어, 참 좋네요. 이렇게 훈훈해지는 사연이네요, 정말.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가끔씩 그 부모님들 뭐 디너쇼라든가 네.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뭐 우카세 뭐가 또? 아니요. 제 그 뭐 영화 개봉하고 그랬을 때 시사회 때 초대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자주 해드려야지 하면서도 네. 또 막상 생활이 바쁘면 잘 못해서. 네. 저도 그렇네요. 예전에 그 일본 콘서트랑 그때는 뭐 잠깐이었지만은 네. 태국을 같이 간 적 있어요. 부모님이랑. 예예. 예. 갑자기 이렇게 격해지셔가지고. 아니요. 네. 태국을 가서 한 며칠이었지 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다니고 막 배 타고 팬미팅 할 때도 같이 이렇게 해서 네. 했더니 너무 정말 좋아하세요. 좋았던 것 같고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참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또 영화 극장을 한번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정말. 네, 부모님이랑 같이 영화 보는 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동욱 씨 어머님이랑 네. 저희 어머님이랑 소개를 좀 시켜드리죠. 그럴까요? 두 분이 같이 영화 보러 아바타 보러 가시라고.
의자 막 움직이고, 어, 왜 이러노? 이러면서 막, 예. 안경 이렇게 쓰시고요. 예, 예 안경 쓰시고.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이 철 든다는 게, 그렇죠. 이 평생을 철이 들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기에는 60대 할아버지인데, 60대 할아버지의 또 부모님이 오시면 또 애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철이 든다는 거는, 뭐 언제 철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깨쳐나가는 게 또 삶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부모님 얘기가 참 많아서 오늘 참 좋았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주제 알려주시죠. 네, 다음 주 주제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순간. 지금 뭐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 합격 발표 시즌이라서 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사연 많이 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니라 내일도 오신다고요, 동욱 씨. 예, 제가 예. 내일도 또 오게 됐습니다. 들리는 영화. 그렇습니다. 네. 이진욱 일병이 예. 휴가를 내일 휴가를 가는군요. 떠나게 돼서 네. 예, 제가 대신 들리는 영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참 동욱 씨 참 그 네. 진욱 씨를 제가 네. 또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진욱 씨 코너를 좀 이렇게 살짝 망쳐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까칠하게 하세요. 예, 제가 네. 자신했습니다. 예. 두 분이 형제는 아니시죠?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예. 내일 영화가 트루먼쇼래요. 트루먼쇼. 아 트루먼쇼요? 예,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트루먼쇼 기대되네요. 예. 내일 그리고 초대 손님으로 예. 짐 캐리 씨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 농담입니다. 네, 안 오십니다. 당연히 농담이죠. 그분이 한국말을 못하시는 관계로 네. 예. 자 마지막 곡 어떤 노래? 네 마지막에는 뭐 제목 그대로죠. 예, 심플 플랜의 Grow Up 듣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his is who I am and this is what I like. GC Summon Blink and NXP is rocking my room. If you're looking for me, I'll be at the show.